사람 나를 보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네, 두근거리는 마음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이 두 사람 굉장히 좋았던 사이였겠죠. 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순위 확인하고 이 비정한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얘기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 후보 오거돈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잊혀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뜻까지 전달되고 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은 내일 안철수 대표가 부산을 내려갑니다. 가긴 갑니까? 오거돈 후보와 같이 할까요 아닐까요? 오거돈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의 손을 딱 잡고 유권자들 앞에 서는 것이 유리하면 하겠죠. 일단은 내일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오거돈 후보와 같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거돈 후보 측에서는 전략이 이렇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공지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오거돈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단일화했잖아요.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 단일화 되던 날 기자들에게 그 보도자료를 보내서 범 무소속 시민연대 소속이고 범 시민 무소속 후보로 써달라. 범 야권 단일 후보로 쓰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산에서는 일단은 그 야당이나 이제 옛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그 지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비민주당이고 반새누리당인 그 무당파 측을 흡수하는 것이 선거 전략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 야권 후보라는 그 명칭보다는 그 무소속 시민 후보로서 자신의 외연을 넓히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의 대표가 와서 지원을 하면 자신의 이제 그 이미지가 야권 후보로 굳어지기 때문에 굳이 안 대표가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일단은 제가 또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그 문병우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내일은 구청장 그 유세를 돕지만 한 번은 이제 그 막판에는 한번 오거돈 후보랑 같이 유세를 돌아야 되지 않겠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내일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공동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어라 설명을 하건 오거돈 후보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거돈 후보도 일단 야권 후보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선거 전략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세월호 전국 때문에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거돈 후보가 민주당으로 갈까 안철수 신당으로 갈까 여러 가지 절질도 많이 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와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일단은 안 대표가 이제 그 독자 세력화하려고 했을 때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영입하려고 많은 공을 들였었고요. 다만 이제 오거돈 후보는 무소속 후보 전략으로서 과거 2010년 지방선거 때 그 김두관 경남 전 경남도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승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 당도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오거돈 후보가 취하는 거죠. 와, 정치 무섭습니다. 자 어쨌건 오거돈 후보 내일 부산에 내려오는 부산 출신 정치인 안철수 공동대표 만나지 않습니다. 결국 문병호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는데 섭섭해하죠. 아니 기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못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말은 구태여 피하면서 어제 막판에는 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지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그 선거 운동이 좀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일단 고향인 부산에선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 확인했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일화 됐잖아요. 정장현 후보. 윤장현. 아, 죄송합니다. 윤장현 후보. 정장선 의원과 좀 헷갈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은 그 윤장현 후보가
어제 네. 경우 이제 그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무슨 네.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부선거 때 윤장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느끼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여론조사 어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강훈태 후보로 단일화 시 이거는 가정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네. 했는데 윤장현 후보보다 이제 두 배 앞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난다 그 네, 얘기입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광주에 계속 상주하고 있던 천정배 전 장관이 오늘은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네. 정말 더 많은 중앙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 전 장관의 그 요청 중에 하나는 안 대표가 그 전략공천 그 절차의 문제에 네.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볼게요. 고향이 부산인 안철수 공동대표 부산서 내려가서 후보도 못 만납니다. 네. 광주가 호남의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수 출신이죠. 그렇죠. 여수 출신 김미경 교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그야말로 딱 한 군데 네. 쓰러져가던 민주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 군데 원하는 사람 한 명 딱 꽂았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기 네. 전에 그러니까 독자 세력화 할 때는 윤장현 후보가 그냥 안철수 후보라는 것 때문에 광주시장 네.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통합하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대표의 그 신임은 네. 결국은 뭐 수도권 선거는 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이기면 박원순 후보가 잘한 거고요. 결국은 안 대표의 신임 여부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민주당을 살렸던 안철수 지금 사면 초과에 처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안철수 의원 쪽 분들이 도와서 이제 서울시장 캠프를 같이 꾸리는 것, 네. 같이 선거운동하는 것 좀 꺼린다면서요.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은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변인이나 뭐 윤태곤 전 보좌관이나 이렇게 안철수, 그 박원순 시장 캠프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랑은 꼭 같이 하자고 그렇게 그 러브콜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는요. 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 됐던 네. 큰 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안철수 대표의 양보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네. 이제 박원순 후보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자력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안 대표에게 이제 더 이상 좀 기대는 모습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 당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네. 후보의 선거 포스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본인의 얼굴이 크게 부각돼 옆모습이죠. 옆모습이 그렇죠. 부각돼 있고 네. 당명은 잘 안 보입니다. 네. 숨은 그림 찾듯이 잘 찾아야지 귀퉁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긴 현수막을 봐도요. 자신의 네. 얼굴을 넣지 않았고요. 네. 국민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네. 이렇고 파란색 줄에 노란색도 있고요. 빨강색도 있고요. 이렇게 3번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네. 노란색, 빨강색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정의당 네.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모든 당을 내가 또 통합할 수 있다. 무지개다.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부산, 광주, 서울까지 사면 초과, 친노까지 혹시 우리가 6.4 지방선거 이기더라도 이길 건데 그 안철수 덕분 거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광주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상황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에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은 네. 어제 첫 회의가 열렸어야 되는데 네. 여야가 이 국정조사 그 계획서를 쓰면서 네. 그 야당에서는 그 증인들을 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일단 간사부터 그 정하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그 전혀 속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또 네. 안철수 김한길 대표도 같이 해서 유가족 그 대책위원회와 같이 만났어요.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네. 하시는데 신재철위원이요? 네. 그분 저기 뭐야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무슨 사진이요? 지금 신재철 위원님은 우리 당내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당내 의원님에 대해서 네. 네. 자, 이제 심재철 의원이 과거 이제 국회에서 그 사진을 본 것이 이제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의 이슈 일을 다루는 특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느냐 이런 항의를 한 거군요. 새누리당 당내에 이제 세월호 참사 특위가 있는데 그 위원장을 네. 맡았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 유가족 항의를 받아서 이완구 원내대표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심재철 네. 위원이 그 위원장직을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러나기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에서는 그 신재철 의원이 그 유가족 항의에 따라서 네. 물러나기로 했고요. 네. 오늘 또 하나 좀 장면 연출됐던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유족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셨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족분들 되게 힘드실 텐데 한약이나 이런 네. 그 약 같은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유가족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한약이냐 이러면서 또 반박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로 그분들의 아픔이나 이런 게 위로가 좀 되겠습니까? 네. 결국 국회는 행동으로, 결정으로, 입법을 통해, 지원을 통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